떠돈한 거 보니까 옛날 그러니까 연인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 달아가지고 스토킹한 50대 남자 검거하는 그 타이틀로 하나 놨어요. 여전히 추접스러운 놈들이 존재하네요. 그럼 이 사진이 밑에 기어 들어가는 게 아유 더럽게 추접한 놈. 이거 요게 아이고 CCTV거든요. 네 사진에 지금 저이 사진 보시면 여기 밑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기어 기어들었어요. 들어가서 여기 네그 연인 차에다가 저 위치 추적기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아주 추접의 극치예요. 아니 위치 추적기도 에휴, 뭘 하려고 인생 그렇게 그래요. 사냐. 나이가 50 쳐드셔가지고. 에휴. 근데 교수님 그 위치 추적 장치 부착하면 처벌이 되게 세다고 그러던데요. 아유, 맞나요? 세죠. 아. 이게 보니까 차하고 자전거에도 붙였네요. 자전거에도 에, 달았어요. 자전거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스토킹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있지 너? 내가 내 차로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협박한 놈이에요 이게. 아유, 무서워서 어떻게 다뤄. 인천청 여성 청소년 수사대에서 이 사람 이제 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네. 그 10월 21일 날 9월 21일 날 시작됐죠. 그다음에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을 했어요. 특수협박이 큰 거죠, 교수님. 예, 엄청 큰 겁니다. 네, 이게 특수가 들어가서. 차로 들이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저 들이받겠다고 협박한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CCTV 동영상 보니까 희한한 옷을 입고 있던데 그 옷이 뭐예요, 교수님? 나도 이거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게? 뭐 방진복. 방진복 그런 거 같아. 이게 방진복 아주 장비까지 다 갖추셨구만. 장비 갖추고 아. 작업하는 방진복도 입으셨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게 방진복 입어가지고 딱 모자까지 덮었으면 잘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나오는 거기 아, 그거 얼굴도 비슷한 아니고 것 같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얘는 7월 달에 그저 여성분하고 차로 가게 돌진한다고 위협해가지고 겁주고 가게로요? 가게로 돌진 차로 밀고 들어갔는데 특수협박이지 뭐. 아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따라댕긴 혐의를 받는데 네. 자전거에도 붙였네. 자전거 한넉달 스토킹했어요. 아 주거지에도 저두 대가 추가로 나왔네. 그럼 주거지에도요? 몇 개를 구한 거야? 자전거에 하나 붙이고 차에도. 차에도 붙이고 그 여성 저 주거지에도 두 개나 붙이고 경찰이 이거 잡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예요. 방진복 입으세요? 근데 교수님 참나 이 제가 기가 차네 이런 진짜. 케이스를 두 번을 봤는데 에이, 에. 무서운 게 뭐냐면 교수님 실제 실행을 하겠더라고요. 그 가해자를 보니까 이거 저 그냥 협박만 하는 게 자석만 아니라.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랄 하다가 이제 네. 그게 정도가 이게 넘어가 지나쳐지면 결국 버리면 실행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경찰에서 심각하게 응? 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얘는 저 스토킹 범죄 이게 시행하기 이전에도 경고 처분을 몇번 아, 받았었대요. 경고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까 법이 생기니까 그냥 그걸로 엮어버린 거예요, 이제. 스토킹 그렇죠. 처벌법으로. 아, 진짜 말이 안 숨어 있다가 딱 잡혔는데 구속했어요. 되네. 네. 이건 구속시켜야죠. 이런 총 맞은 놈들이 아직도 있네요. 그 나이가 50이면 아이고 알만한 나이인데 참 아이고 다른 일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사시지. 그러게요. 땅바닥에 겨 들어가서 그차 뒤에다가 붙이고 앉아있는 꼬락서니하고 참 진짜 꼴 보기 싫네요. 이 정도 상황이면 피해자분이 얼마나 계속 두렵게 그러니까요. 사셨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유 한심한 인간들. 사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 요거. 네, 밑에 지금 들어가. 땅바닥에 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뒤쪽 트렁크죠, 이게 예, 뒤에다가. 뒤트렁크입니다, 저기. 네, 밑에다 밑에 들어가서 붙이려고. 지금. 저 무릎팍 두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지금 차 뒤에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방진복 입으셨대요. 아유, 꼴꼴 나요, 아주.